하고 들어오면 이제 겨드랑이 파고 이렇게 들어오면 머리가 이렇게 깔리잖아요. 몸 상체가 이렇게 이렇게 깔리잖아요. 여기서 할 때 오른발로 이 다리를 벌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여기 잡아요. 이렇게 여기 잡아요. 벨트나 벨트나 바지 잡으시면 돼요. 저는 라펠 열려있으며 라펠 열려있으며 라펠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라펠 이렇게 잡아. 여기나 이거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 팔뚝이 이 부분 정면 팔뚝이 상대방 등을 누르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이렇게는 벨트 잡을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나 여기 잡으면 이 팔뚝 정면이 와 여기 이쪽으로 옵니다. 받쳐놓고 이게 팔꿈치 받치고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돼요. 이렇게 받치거나 또는 벨트 잡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 최대한 이게 내 몸에 붙게 이렇게 이쪽 어깨를 막아주시는 게 이쪽 어깨 막아주시는 거예요. 벨트 잡으면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돌면서 왼쪽 다리를 빼면서 이쪽으로 돌고 이 손 왼손 집게를 해요. 이 왼발을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일어나서 왼쪽 팔꿈치하고 무릎 세워서 일어나고 왼쪽 무릎 이쪽으로 돌아요. 돌아서 레코드를 머리 겨드랑이 들어오면 다리 다 물어놓고 물어놓고 다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거 라펠 뜯어서 빼서 이렇게 잡아서 팔꿈치를 여기 넣어야 돼.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이 손 고조해서 팔꿈치로 이렇게 받쳐요. 손을 밀지 말고 팔뚝으로 받쳐놓고 밀어내서 이렇게 팔꿈치 받쳐주시면 돼. 그 다음 발 바꾸고 만세하고 옆으로 돌아주면서 만세하고 팔꿈치 무릎 그 다음 왼쪽 무릎이 옆으로 빠져요. 손 세우고 옆으로 빠져서 이 손 당기면서 들어가면서 네. 여기서 하나 라펠 또는 벨트는 이제 이 팔꿈치를 겨드랑이에다가 받쳐야 돼. 이거 고조해서 이렇게 받치시면 돼. 그 다음 발 바꾸고 엉덩이 빼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 다음 무릎 옆으로 빠지고 겨드랑이, 목 그 다음 상대방이 엉덩이가 내 몸이 안 깔리게 엉덩이 빼주세요. 이렇게 깔리지 않게 옆으로 빼서 빼까지입니다.